네오라이트는 괜찮거든? 같은 오류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 뭐야 치갈기 너무 혐오스럽게 생겼어. 아 이거는 뭔가 알아도 알고 싶지가 않아.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크입니다. 아 멘트를 안 줬구나.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지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크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이상의 월드컵은 바로 포켓몬스터 듣보잡 월드컵. 이제 포켓몬 시리즈에 나오는 포켓몬 중에 이 포켓몬은 보자마자 뭐고 이거 할만한 그런 포켓몬을 고르면 되는 이상한 월드컵인데 여기 보시면 기준은 딱히 없고 제가 별로 본 적 없는 포켓몬들을 넣어놨습니다. 진화 전까지 생각하면 너무 못 알아볼까봐 웬만하면 진화 끝난 개체로 넣었습니다. 실전 고려 S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낯선 포켓몬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 포켓몬은 실전 포켓몬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캐주얼로 즐기는 그 게이머의 입장으로 들어가자고. 이제 보자마자 이건 뭐지 할만한 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총 32강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월드컵 32강 랜턴 대 자말라. 랜턴? 아 2세대면은 골드 세대잖아. 난 처음 보는데? 솔직히 난 랜턴은 처음 봐요. 나 포켓몬스터 골드 했는데 모르는데? 자말라가 듣보잡임. 랜턴이 유명해. 그니까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그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니까 후기 세대들을 잘 모르니까. 난 자말라도 처음 봐요. 랜턴 애니에 나와. 네,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애니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얘는 좀 귀여워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자말라라는 포켓몬은. 버프론데 마라카치. 아 뭔 버프론이야. 펜타우로스 아니냐? 왜 버프론이야? 설마 버팔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버프론이냐? 마라카치. 에어팔몬 아님? 디지몬 팔몬이잖아. 아직도 기억난다. 몸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가시 뿜어내는. 얘 진화하면 릴리몬 된다고요? 어? 오히려 좋아. 아 좀 에반가 그건?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마라카치보단 버프론이 난 더 듣보자. 왜냐? 내 머릿속에는 근본인 켄타우로스가 있다고. 그래서 이 버프론 솔직히 낼 거 없어서 낸 느낌. 저는 버프론 하겠습니다. 툰베어 대 골루구. 아 그래도 골루구 정도 난다. 쏘실 때 가디안 잡으려고 딱 녹아댔을 때 얘가 진대 나왔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골루구? 강철의 연금술사 알폰스 엘리김. 아 알폰스 아니냐 라는 생각 좀 했어. 툰베어? 얘는 뭐야? 툰베어 진화전은 귀여워. 여러분들 진화전이 귀여운 건 우리가 스타팀 포켓몬 특히나 그 고양이 그 썸문 때 잘 알았죠. 야! 뭐야 고양이가 왜 이래! 분명히 진화 두 개체는 괜찮은데 마지막 개체에서 얘가 갑자기 벌크업을 하더니 어흥념이 돼버렸어요. 툰베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2세대를 해봤는데도 모르겠네? 아니 뭐야 이 번데기 같이 생긴 건. 어? 시장에 가면 팔 것 같이 생겼어. 모르겠다 나무 이렇게 쳐보자. 와 대전에도 쓰이네? 놀랍게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포켓몬 특 캐터피선에서 다 정리됨. 켈리몬은 언뜻 본 것 같아. 근데 노고치 난생 처음 봅니다. 피그킹 대 멜리시. 피그킹이 있었어? 아니 얼마나 킹이면 피그라는 말이 붙어? 넌 뭐야? 너 식량 타입 포켓몬 너는 무조건 출연이다 만약 한다면. 아 멜리시는 대강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 8세대 때도 멜리시 본 것 같더라고. 근데 피그킹 이거 좀 에바지 않나. 피그킹 아십니까? 고인물들은 알겠지. 모를 리가 없지. 포켓몬 거기 도감 번호도 외우는 사람들인데. 근데 난 피그킹은 처음 봐. 아 돼지바냐 보석바냐? 이건 보석바를 좋아해서 돼지바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대 톱치. 어, 톱치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3세대인데 큐어링. 너 뭐니? 썸문 전용 럭키야. 아 경험치 많이 줘요? 아 근데 난 7세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거든. 그러니까 약간 썸문 느낌 나네. 왜냐면 거기가 알로아 지방이라 해서 그 하하이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걸이 같은 형태로 나오네. 꽃목걸이. 아 얘 불 포켓몬한테 약할 것 같다. 그냥 화염방사 쓰면은 그냥 바로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페어리야. 어? 아니 생김새는 누가 봐도 풀 포켓몬 아닌가? 이게 페어리라니. 오카야. 아, 근데 톱치는 근데 귀엽다. 약간 저글링 느낌 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저글링 애니메이션 알지? 딱 그 느낌. 요거 혓바닥 나와서 볼 활짝거릴 것 같아. 근데 저는 큐어링 하겠습니다.
왜 페어리인지 이해도 안 되는 녀석. 버렌지나 대 깨비 물거미. 깨비 물거미는 놀랍게도 제가 좀 압니다. 왜냐면 얘도 그 8세대 하면서 만났거든. 알고 싶지 않은데 만났어. 근데 버렌지나 그 뭐냐 그 까마귀 그 포켓몬 있잖아. 돈크로우 선에서 정리해야지. 워낙 돈크로우가 잘 나와가지고 얘는 기억도 안 나. 처음 본다 처음 봐. 버렌지나 고르도록 할게요. 아이엔트 대 트리미앙. 얜 멋있다 근데. 트리미앙?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 앱소를 세로로 늘린 것 같아. 와 얘는 근데 뭐야? 폼 체인지가 되게 많다. 얘 언럭키 EV네. 네오라이트 대 치갈기. 어우씨. 네오라이트는 괜찮거든? 같은 어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 뭐야 치갈기 너무 혐오스럽게 생겼어. 아 이거는 뭔가 알아도 알고 싶지가 않아. 나 이거 포켓몬 그 사진 찍는 게임에서 얘 봤어. 얘 되게 이쁘게 나와. 근데 치갈기? 난 잘 모르겠어. 얘 모름. 치갈기 하겠습니다. 아니 나 와일드쿤 이런 포켓몬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난 개인적으로 왼쪽이 좋은데. 아 농담입니다. 근데 처음 봐요. 왠지 일본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비슷해 보임.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보이네요. 해무기는 또 이제 포켓몬 스냅에서 되게 불쌍하게 나와가지고 알아요. 아, 얘 잡아먹히더라고. 이거 나오닉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리토더는 솔직히 난천하고 붙으면은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내가 난처한테 뒤지게 쳐맞아가지고 알거든. 그나마 이 친구가 좀 쉬는 타이밍임. 하면서 막 애들 체력 막 다 채워주고 하면서. 메테노? 뭐야 이 운석 덩어리는? 아니 뭐야 이런 포켓몬이 있어요? 메테노 빛나면 귀여워. 이게 귀엽다고? 이게 뭐가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메테노다 이건. 아 솔직히 트리토돈 고르는 건 양심 없잖아. 어? 이거 모를 수가 없지.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데. 메테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동숭이 대 몰두류. 몰두류는 뭔가 멋있다. 뭔가 얘는 은근 인기 있을 것 같아. 약간 탕구리 느낌. 근데 내동숭이. 아 이게 우리는 원숭이의 지존을 알잖아요. 아 솔직히 원숭이 불꽃순이 선에서 정리. 초연봉이 너무 진짜 너무 잘 빠졌어. 진짜 대간지처럼 잘 빠져가지고 초연봉 그 이상의 원숭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야 점토돌이는 뭐냐? 야 이 점토돌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봤냐? 이 뒤집어에서 봤어요 이거. 이 새끼 토호몬이네. 아 포켓몬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토호몬을 들여오면 어떡해. 아 적당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디자인이 만들기 귀찮았다고 해도 토호몬을 그대로 데려오면 어떡해. 토호몬 그냥 검정색으로 칠한 거잖아. 나메일. 아 나메일은 알죠. 나메일 정도면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얘도 인기야. 근데 점토돌이 넌 그냥 토호몬이야. 점토돌이는 진화전이 더 나아. 아 얘야? 아 얘가 진화해서 얘가 되는구나. 이름을 자주 틀리는 포켓몬 중 하나인데 점토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긴 거랑 비브로 싸우는 특성 때문에 옆 동네 토호몬과 자주 엮임. 일단 듣보자 포켓몬 특 이름 제대로 모름. 야 이 사람들도 인정하네. 그럼 점토돌이 하겠습니다. 버프론데 툰베어. 곰고기냐 소고기냐인데 곰고기보단 소고기가 많이 팔릴 테니까 저는 툰베어 하겠습니다. 치갈기 대 나오닉스. 와 난 진짜 난 나오닉스는 진짜 놀랐다. 진화전이 더 유명해. 제 진화도 있어요. 야 이거 핑구밈 아니냐? 그 있잖아 그 갑자기 이상한 눈에 나오면서 얼굴 잡아주는 그 씬. 딱 그 눈이야. 왜 무섭게 생겼는데? 저 나오닉스 하겠습니다. 그게 못생겨. 너무 못생기면 인상이 남잖아. 워낙 강하니까. 근데 잘 뽑혔는데도 몰랐다는 거는 참 놀랍네. 자 듣보자 포켓몬 월드컵 4강전 메테노 대 냐오닉스. 내가 말했잖아 폼 변신하는 건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냥 그 슈팅게임 비행기 게임 같은데 보면은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냥 능력이야 그냥. 메테노가 야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듣보자 포켓몬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메테노 대 점토돌이. 저는요 결정했습니다. 토우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디안이 나왔던 세대에 이런 포켓몬이 나왔다는 거 정말이지 슬픈 현실이에요.
그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그 만화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스페셜. 거기를 보면은 그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트레이너란 그 포켓몬이 강하든 약하든 애정을 갖고 딱 키운다면은 어마무시한 성능을 낼 것이다.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야 발 적당히 못생겨야지. 어? 전투돌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보잡 포켓몬 월드컵 우승자는 전토돌이 올렸습니다. 과연 우리 랭킹을 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얘가 진화하면 이뻐지려나? 빙어킹, 갸라더스, 빈티나, 멜로틱 같은 사례처럼 비호감 포켓몬이 호감 포켓몬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화형이 있을 거라 추정되었으나 도감 번호가 확정되면서 진화형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네, 포린이로서 포켓몬 듣보잡을 봤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건 그겁니다. 이젠 도대체 나올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포켓몬 게임 크리크도 고민일 거야. 진짜 웬만한 기가 막힌 것들은 다 나왔는데 이제 뭐 낼지, 이젠 뭐 내지 하면서, 신규 포켓몬 뭐 내지 하면서 늘 고민할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듣보잡 포켓몬 월드컵 이렇게 해봤고요. 포켓몬스터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라이트하게 즐기는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그럼 안녕.